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1일 민물고기 놀이터 풍경입니다. 자, 어저께 줬던 식빵하고 국수가 네, 요만큼만 남고 다 사라졌네요. 네. 그래도 뭐다 먹긴 다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사라졌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뭘 가져왔냐면은 이런 거 줘도 되나? 이건 떡이에요, 떡. 떡을 가져와 봤는데 시루떡. 뭐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말고. 네, 시루떡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고소해가지고 얘네들이 얘 또 먹지 않을까 해서 그냥 버리겠다는 거를 제가 네, 가져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이것도 먹을래나 보다. 이건 꿀떡이거든.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말고. 네. 해놨다가 안 먹으면 회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호박, 나물, 그다음에 고기 좀 남은 거 이렇게 해서 집에서 먹는 생활 음식들.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미꾸라지들이, 어우, 태양이 지금 아주 태양광이 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 뜨거우니까 쭉쭉 높이가 한 40cm까지 올라왔네요. 네. 자, 여기서 버들치하고 잡고기들. 이렇게 지금 모이긴 모이는데 애들이 겁이 많아요. 아직도. 네, 여기 안에 이렇게 뿌려보겠습니다. 자, 날마다 근데 물이 이게 좀 가만히 내두니까 지금 뭐 정화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이 되게 깨끗해진 것 같아요. 표면이 네? 뭐검 여기 안에만 빼고 떠다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미꾸라지 얘네들은 제가 없어야지 옵니다. 일단은 자리를 피해 주겠습니다. 자, 저는 잠자리채 뜰채를 갖고 미꾸라지가 또 어저께 또제 영상 안 찍었을 때한몇 마리를 어휴 또 있네. 여기 보세요. 두 마리가 지금 딱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자. 자, 두 마리 탔습니다. 자, 두 마리. 날마다 이렇게 두 마리밖에 안 건져지는데요. 현재는 자, 이렇게 흙탕물을 걸러내서 이제 옮깁니다. 현재 스코어 두 마리. 자, 물이 빠지긴 빠졌는데 이게 이쯤에 와서 거의 상태가 잘안 빠지네요. 자, 갑자기 블루베리. 블루베리 결국은 야,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안 되네요. 자,
일단은 뭐안 돼도 도전해보는 거죠, 뭐. 다 도전해보고, 뭐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항상 태도가 그렇습니다. 태도가 삐딱해요. 너무 바르면 안 돼요. 바르면 몸이 힘들어져요. 아이고. 자, 두 마리 건졌습니다, 일단. 두 마리를 건졌는데, 아까 더 있는 걸 보긴 했는데, 네, 걸려들진 않네요. 또 내일도 한번, 이게 매일매일 이게, 남은 미꾸라지를 건져내는 게 일과예요, 일과. 자, 얘네들 또 다시, 원위치. 아이고, 늦게 올라오죠? 올라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두 마리 투입.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여기 어디야? 나 여기 어디? 넌 누구? 자, 어쨌든 두 마리도 또 건졌고. 자, 요즘에 날씨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완전. 진짜 좋네, 날씨. 하늘 보세요. 와, 구름 한점 없습니다. 자, 우리 텃밭의 경치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이렇게도 벌레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몇 마리 잡았는데, 에이, 애벌레가 또 똥을 깠네, 여기다. 어딘가 또 애벌레가 많군요. 에이, 뭐 손으로 잡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그다 뿌려가지고 없어가지고 지금. 그만 먹어라, 나도 먹자 좀. 이거 뭐다 이렇게 아작을 해가지고. 그냥 요대로 먹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네, 또 애벌레가 없냐? 추워가지고 다 들어갔나? 아, 여기 있다. 자식들, 이거 뭐. 얘네야, 너무하다. 애벌레가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생포. 우리 농장에서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와, 지금 보셨죠? 애벌레 던지자마자 그냥 물어 채가는 거. 네. 뭐 이제 나중에 농장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저는 원래 이렇게 우렁이나 민물고기 양식을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막 그거를 수입으로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게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좀 오늘 알아보긴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발전이 됩니다. 제가 본업은 음악이에요, 음악. 근데 이제 사업을 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즐겁게 놀이처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이렇게, 예전에 저 군악대 있을 때 맨날 저희 중대장이 하는 말이, 니네 군악대장, 군악대원들은 참 부럽대요. 왜냐면 직업과 취미가 맞는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고 맨날 그 소리를 하셨는데, 자, 물고기를 저한테는 직업적인 요소도 있고, 하게 되면은 취미적인 요소도 같이 있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고 잘할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항상 초기에 그 여러 가지 이 농막도 앉혀놓기까지 이걸 왜 하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죠. 아, 몰랐던 게 아니고 알았죠. 알았고 목표가 생겨가지고 되게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곤충을 키워볼까 이 생각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야야야 아서라 아서 하지마 그런 분들도 있겠죠. 자, 어저께 어쨌든 이게 각재, 여기 제가 이거 작업을 해놓고 요걸 여기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그 외부 그 공기로부터 차단시키는 그런 시설을 이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밑에도 막고 다 막아서 네 여기가 좀 이렇게 후끈후끈하게 그래도 건너지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겨울에 동파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조만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민물고기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자식들 이거 또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는 거 보세요. 저만 없으면 와요. 저렇게 보십시오. 자, 땡겨보겠습니다. 올라가지고 먹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민물고기들도 뭐 쟤네들도 뭐 지금 제 눈앞에서는 저 빙빙 돌고 예? 겉돌고 있지만 아마 제가 가 사라지면은 저통 안에까지 올라오고 들어오고 해서 저 먹이를 먹는데 같이 합세할 녀석들입니다. 지금 보일 때는 저렇게 지금 밖에서만 지금 맴돌고 있어요. 경계심이 아주 강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먼저 수영장 쪽으로 다 이렇게 몰아서 예? 미꾸라지 그 다음에 잡고기들 민물고기 총칭 놀이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뭐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월동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고 분명 이제 아주 한겨울에는 이게 얼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거를 그 비닐로 좀 덮어놓고 여기 비닐로 제가 지금 의자 위에 올라가 있어요. 덮어놓고 해가지고 좀 여기를 그래도 이제 추위로부터 좀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어우 여긴 또 고기가 많네요. 민물고기. 자, 보세요. 제가 또 내려가니까 싹 사라지고 참 신기해. 미꾸라지들도 이거 이 자식들 이거 여기 와서 더 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거 봐봐. 근데 때깔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로 오니까 물 색깔이 좋아서 그런지. 네. 자, 매일매일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들을 먹고 있는 미꾸라지들과 우리 저기 뭐야 잡고기들입니다. 잡고기들은 제 눈앞에서 먹나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그릇을 좀 씻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 밖으로 뭔가 음식이 좀 새어나감으로써 잡고기들도 많이 올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직접적인 고기들의 활발한 그런 영상은 못 보여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물고기 다가오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건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먹어라. 쟤네들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음식에 이제 막 와서 들러붙는 그게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제가 없을 때 와서 엄청나게 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이거. 자,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자,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햇볕이 아주 이렇게 따갑고 가지도 보세요 가지. 아, 이파리가 이제 추우니까 오그라들었어. 낙엽이 되려고. 자, 여러분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름 한 점이 있네. 아주 깨끗한 가을 하늘 오늘 하루도 만끽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